안녕하세요.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 하세빈입니다.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에 소개될 첫 번째 사찰은 삼보사찰 중 하나인 법보사찰 해인사에 그려져 있는 많은 벽화들 중 대적광전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대장경 이윤 벽화로, 낙동강 줄기인 지금의 고령군 계진면 개포마을에 배를 대고 해인사로 이윤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벽화에 숨겨져 있는 불교 이야기 시작할게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고종 23년인 1236년부터 16년간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호국의지를 담아 고려인이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되어 연인원 125만 명이 참여해 제작한 세계적인 기록유산입니다. 제작 이후 인천 강화읍 남쪽 선원사에 옮겨 모셨던 팔만대장경판을 조선 태조 때 해인사로 옮겼다고 태조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조선 태조는 큰 위험과 비용을 무릅쓰고 대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합천 해인사로 옮겼을까요? 아쉽게도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추론으로 외침을 피하기 위해 옮겼다는 주장과 조선의 정통성을 알리기 위한 기획성 행사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왜구의 노략질이 심각했으며, 실제로 고려 공민왕 때인 1360년 왜구가 강화도에 침입해 선원사를 비롯한 두 곳의 사찰과 민가를 약탈했으며 이때 무려 300여 명의 승려와 양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옮겨진 시기는 태조실록의 짤막한 기록과 만해 한용운 등의 연구를 수용해 1397년에 옮기는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1398년 5월 10일 강화도를 출발해 1399년 1월 이전에 해인사로 옮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벽화는 낙동강 줄기인 지금의 고령군 계진면 개포마을에 배를 대고 해인사로 이윤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입니다. 운반행렬 맨 앞에 동자가 향로를 들고 길을 앞서가며 그 뒤 스님들이 독경하며 행렬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스님 뒤로는 잘 포장한 경판을 달구지에 싣고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팔만대장경의 목판 한 장의 평균 무게는 3.5kg으로 총 81,350장에 이르는 팔만대장경의 전체 무게는 약 285톤에 달합니다. 소달구지 400대 이상이 동원해야 하고 지금도 옮기려면 5톤 트럭 57대 분량이 됩니다. 천리길이 넘는 거리를 걸으면서 부처님의 가피에 기대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각 지역의 백성들에게 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겨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으며,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고통을 겪게 된 고려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만든 팔만대장경. 백성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팔만대장경을 옮긴 의미를 간직한 벽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 법보사찰 해인사 대적광전에 그려져 있는 팔만대장경을 해인사로 이윤하는 장면을 그린 벽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팔만대장경 이윤 벽화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찰 벽화를 통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와 의미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연인, 아이와 함께 사찰에 나들이 갈 때 가볍고 쉽게 옛날 이야기처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